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하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61% 상승, 코스닥 시장도 0.60% 상승으로 끝난 하루입니다. 자, 외국인 플러스 92억 매수, 기관 플러스 736억 매수, 코스닥은 마이너스 1740억 정도 외국인 매도를 했네요, 그죠? 자, 그것을 기관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이 좀 받아준 그런 하루입니다. 선물은 마이너스, 외국인이 872개약 매도한 그런 날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 이런 막판에, 장막판에 이렇게 손바뀜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한 600억 정도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동시효과에는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외국인이 죽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이거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코스닥은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방적으로 비교적 포지션 잡으면서 지수를 조금 붙잡아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오늘 조금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평선 저항권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강하게 돌파보다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 자, 여기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 다우 선물이 플러스 0.70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66% 상승 중입니다. 전일부터 이렇게 오름폭을 보시면 상당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 상승 기조 그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는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일 야간 시장 보시면, 그래서 야간 시장도 판단 잘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개인이 사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좀 붙들어뒀거든요. 상승폭도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등했으니까 올라가겠다는데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 포지션 보십시오. 선물 포지션은 이런 부분들, 옵션 포지션 지금 콜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제한적으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좀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들 눌러놨다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횡보에 가깝게 오늘 하루 양대 시장 마쳤습니다. 자,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내일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지된다면 여기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으나 워낙 이평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항이 좀 심할 거기 때문에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2500 다시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좀 보시자면요, 오늘 특이한 사항은, 자, 그동안 FTA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던 철강주들 오늘 좀 강세를 보입니다. 포스코 그다음 하락 많이 했었는데, 자, 5.34% 상승. 현대자철도 바닥에서 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자동차가 미국의 픽업 트럭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FTA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은 자동차에 대한 우려는 조금 불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수주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물론 LG전자는 강합니다만 하이닉스가 오늘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현대미포, 조선주가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강하게 가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 단기 박스권 안에서 힘겨루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매도가 좀 나왔네, 그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잡혔었거든요. 아마 외국계도 오늘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동반돼 줘야 된다. 그래야 힘있게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계속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추이 한번 보죠. 자, 매도 잡혀 있네, 그죠? 뭐 약한 정도입니다. 한 660억 정도니까 그렇게 강하진 않으나, 여기 보시면 베이시스가 좀 확대가 돼줘야 되는데, 적어도 0.8 이 정도로 확대가 좀 돼줘야 되는데, 베이시스가 좀 많이 축소돼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인 건으로 반등 시도 넣어다가 다시 쭉 밀려버린 그런 하루였다. 프로그램 매도도 오늘 좀, 프로그램이 도와줬으면 더 시장 강할 수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오늘 조금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신세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신세계. 자, 이마트는 좀 밀려버렸고요. 이거 26만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고, 호텔 신라도 괜찮아 보이니까, 호텔 신라 한 9만 정도면 접근 가능해 보이고, 호텔 신라가 기관, 최근에 외국인까지 관심이 있네요, 그죠? 신세계도, 기관 외국인의 꾸준한 관심이 있고, 자, 이마트는 최근에 외국인은 조금 사주나 기관이 좀 매도가 많네요. 셀트리온 제약. 자, 기관의 매수세는 있으나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도가 나왔고, SK 하이닉스, 기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변곡 구간인데, 오늘은 외국계 매수도 좀 잡혀졌네요. 자, 카카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자, 이 조선주가, 랠리를 계속 좀 해주면 좋은데, 조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괜찮고요. SK이노베이션,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요새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죠. LG전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잡혀주는 종목들, 수급이 이렇게 잡혀주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면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셀트리온 깨지면 여기 또 25만원 팔아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삼성화재, 박스권 저점에서 그냥 그만 그만 하고요. 현대차가 오늘 좀 상승 있었죠. KB금융도 여기서 여기를 쳐지면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간드렁간드렁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 모양 좋고요. 자, 코스닥 종목 중에 새롭게 제가 좀 뽑았던 종목들. 모양들이 괜찮죠, 그래도. 자, 현대미포조선은 10만원대만 지지하면 괜찮은데, 재빠르게 오늘도 10만 8천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려버렸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외국인 기관에 좀 수급이 좀 동반돼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이 좀안 좋네요, 그죠? 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반등 시도 나왔으나 저항권에 부딪혀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저녁 미국 시장 괜찮게 끝날 가능성 높고,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이 강한 상승세가 들어와야만 여기 저항대를 뚫을 수 있다. 내일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잡히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잡히는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